Basic Grammar News 94과 문장의 어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어는 우리말과 달라서 동사가 주어 다음에 나옵니다. 주어 동사 이런 형태로 꼭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말은 이 동사가 제일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는 동사 바로 뒤에 나오고요. 그 뒤에 부사라든가 또는 장소라든가 시간 같은 그러한 말들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있으면은 바로 목적어가 그 뒤에 나오고 나머지는 그 뒤에다가 쓴다는 거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틀린 문장을 고치시오. 맞는 문장에게는 OK라고 쓰시오. 1번 Did you watch all night television? 당신은 밤새도록 텔레비전을 봤습니까? 자, 이때 이제 동사 다음에 텔레비전을 목적어 나와야 되죠. 그래서 watch 다음에 텔레비전을 그 뒤에 쓰고 목적어를 쓰고 나머지를 뒤에다 쓰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Sue reads a newspaper every day. Sue는 매일 신문을 읽는다. 자, 동사 뒤에 목적어 나왔죠. 그래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3번 자, I like 한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I like 목적어가 this picture죠. 나는 이 그림을 좋아한다. Very much 매우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Tom started. Tom은 시작했다. 뭘 시작했냐? 목적어가 나오죠. His new job. 그의 새로운 직장 일을 시작했다. 언제? Last week. 지난주에 이렇게 됩니다. 자, I want to speak English fluently. 나는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싶다. 이거는 OK가 되겠죠. 그 다음에 Jane bought a present for a friend.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Jane bought a present. Jane은 선물을 샀다. 누구를 위해서? 그녀의 친구를 위해서 선물을 샀다.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I drink 한 다음에요. 자, 뭘 마셔요? 세 잔의 커피를 마시죠. 나는 하루에 세 잔의 커피를 마신다. Three cups of coffee. 자, 이게 목적어고요. Every day가 시간에 관계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죠. 자, don't eat your dinner too quickly. Don't eat your dinner too quickly. 너무 빨리 먹지 말아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목적어 나왔으니까 OK가 되겠습니다. I borrowed from my brother $50. 자, I borrowed. 나는 빌렸다. 나는 빌렸다. 누구 뭘 빌렸냐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So $50. 50달러를 누구로부터? From my brother. 자,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어요. 단어의 올바른 순서를 배열 하시오. 그랬어요. 자, 주어를 먼저 써야죠. 그래서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죠. 나는 열었다. 문을 열었다. The door.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부사. Slowly. 천천히 문을 열었다. 자, 한 번씩 볼까요? 자, 나는 주어를 찾아야 되겠죠. 동사. 나는 샀다. 뭘 샀어요? 새로운 컴퓨터. A new computer. 자, 언제? Last week, 지난주에. 이렇게 됩니다. 자, 주어는 폴이 돼야 되겠죠. 폴은, 자, 끝냈다, finished. 그 다음에 목적어, his work. 일을 끝냈죠. 어떻게 끝냈어요? 굉장히 빨리 끝냈습니다. quickly, 이렇게 되죠. 자, Emily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Emily, 동사가 doesn't speak. 자, 프랑스어를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못한다. Very well. 잘. 이런 말이죠. 자, doesn't work가 동사고요. French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very well이 부사가 되겠어요. 자, 주어가 I. 동사는 did가 되겠습니다. 나는 했다. 뭘 했냐면 a lot of shopping을 했어요. A lot of shopping. 많은 쇼핑을 했습니다. 언제? Yesterday. 어제. 자, 그 다음에 do you know? 이렇게 되죠. Do you know? 자,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이제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너는 아느냐? 자, 뉴욕을 잘 아느냐? 이렇게 되죠.
well 이렇게 되고요. 자, know의 목적어가 뉴욕이 되겠습니다. 뉴욕을 아느냐? 자, 우리는 파티를 즐겼다. We enjoyed 즐겼다. 무엇을? The party. 얼만큼? Very much. 매우 많이. 자, 주어가 I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뭐 했어요? Explained. 설명했다. 무엇을? The problem. 문제를 설명했어요. 이제 어떻게? Carefully.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또는 세세하게 그 문제를 설명했다. 자, 그 다음에 주어가 we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we, 자, 그 다음에 동사가 만났다, met, 누구를, some friends, 친구 몇 명을, 어디에서, at the airport, 공항에서,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did you buy, 너는 샀느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뭘 샀냐면은 목적어 나와야 되겠습니다. that jacket, 그 재킷을 샀냐, 어디에서, 캐나다에서. Did you buy the jacket in Canada? 자, 주어가 나와야 되겠고요. 동사가 do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the same thing, 똑같은 일을 한다. 매일, every day. 자, 여기서 동사가 되겠고요. the same thing이 목적어가 되겠어요. 자, I, 동사가 don't like입니다. I don't like.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목적어 football.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Very much. 아주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매우 좋아하지 않는다. 단어를 올바른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그랬어요. 역시 주어, 동사. 자,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장소가 먼저 나오고 시간이 나중에 나옵니다. 자, I, 동사, arrive. 나는 도착했다. 그 다음에 장소가 되겠죠? 장소는 at the hotel. 호텔에 도착했다. at the hotel. 자, 시간, 빨리. 이렇게 되죠? 빨리 호텔에 도착했다. 그 다음에, 줄리아는 간다. 장소, to Puerto Rico. Puerto Rico. Rico에 간다. 미국 밑에 있는 조그만 나라죠? Every year. 매년 Puerto Rico에 간다. 장소를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나중에 썼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왔다. We have lived. 이거는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말이죠. 장소 먼저 써야죠. Here. 그 다음에 시간인 2002. 자, 그 다음 soon은 태어났다. She was born. 이렇게 되고 되고요. 자, 장소를 먼저 써야 됩니다. Florida. 그 다음에 시간인 1984. 1984년에 태어났다. 자, Paul은 주어가 didn't go. 가지 않았다. To work. 직장에. 장소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시간은 뒤에 나와야 되겠죠. Yesterday. 어제 직장에 가지 않았다. 출근하지 않았다. 자, 헬렌은 갔다. went. 장소 to wedding. 그죠? 자, 결혼식장에 갔어요. 언제?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예식장에 갔다. 자, I 동사 had 먹었다. 그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되겠죠? my breakfast. 그다음에 자, 장소가 먼저 나와야 되죠? in bed. 시간이 나중에 나와야 됩니다. This morning. 나는 오늘 아침 침대에서 아침을 먹었다. 자, Barbara. 그 다음에 동사가 자, is going to 장소가 college입니다. Barbara는 대학에 갈 예정이다. 언제? September, 9월에. 자, 장소가 먼저 나오고 시간이 뒤에 나왔습니다. 자, 나는 보았다. I saw. 뭘 봤어요? Beautiful bird. 아름다운 새를 보았다. 자, 어디에서 장소가 먼저 되죠? In the garden. 그 다음에 시간이 나중에 나옵니다. In the morning. 아침에. 나는 아침에 정원에서 아름다운 새 한 마리를 보았다. 자, my 주어가 parents죠. My parents. 우리의 부모님들은 내 부모님들은 자 have been
갔다 왔다. 이제 그 다음에 장소가 되겠죠. To 도쿄. 도쿄. 그 다음에 시간. Many times. 여러 번. 이렇게 되죠. 여러 번 내 부모님은 도쿄에 다녀왔다. 그래서 have been to는 어디에 다녀오다. 이런 뜻입니다. Am I umbrella? 아, 이게 아니죠. 주어가 I가 돼야 되니까. I left. 나는 자 놔두었다. 떠났다는 말도 있지만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은 놔두다는 말이 되죠. 내 우산을 놔두었다. 장소를 먼저 써야 되죠. In the restaurant. 식당에 놔뒀죠. 언제? Last night. 지난밤에. 그 다음에 Are you going? 이거는 똑같이 쓰고요. 당신은 영화관에 갈 예정입니까? To the movies. 장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 시간이 나오겠죠. Tomorrow night. 자, 내일 밤에 영화관에 갈 예정입니까? 자, I, 동사가 took, 이렇게 되죠? 데리고 갔다, the children, 이렇게 됩니다. 자, 어디로 데려갔어요? To school, 학교로 데려갔어요.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자, 학교가 장소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이렇게 나중에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94가 어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